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딱 10분. 오늘은 정말 10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주식 전략 및 추천 중, 자,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 가능할까? 또는 이제 메타버스 ETF의 재평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최근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방이 좀 보일 것 같다. 시장에 양방이 좀 보인다. 아,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그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공이 조금 뜨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갭이 좀 뜨는 그런 단계인데, 요런 갭들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제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좀 짧게 분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의 가격적인 부분에 저가 매수세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조금 하락을 상승을 했지만 봉이 조금 빠지는 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캔들에 대한 부분,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이 다우 증시나 나스닥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적인 악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메타버스 ETF 쪽이 완전 쏠려 있죠. 그거 말고는 개별적인 움직임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잘안 나오고 있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등락이 조금 존재하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현재는 변곡점에 대한 그래서 이제 갭 상승을 조금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지켜줬는데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만에 하나 7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더안 사도 되니까 올라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 자, 여러분 빠졌을 때는 사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자, 추세 상승은 좀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10월달 가장 10월달 핵심적인 키워드 역전의 명수, 그리고 전략 후강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거다 이겨냈고요. 우리가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비하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장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좀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조금 생기고 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거라 보거든요. 오늘은 전일 상승에 대해서 일부 조정 양상, 그 정도에 대한 시선이었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ETF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월 15일날, 함께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메타버스 ETF에 네번 포함된 기업들, 그리고 세번 포함된 기업들, 두번 포함된 기업들 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번 포함된 기업들, 덱스터, 이런 기업들, 이때 18,000엔 지금, 그죠? 일주일 전인데,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었고, 10월 15일이니까, 한 10일 이상 지났네요. 오늘 27일이니까. 주가의 위직 스튜디오도 오늘 또다시 한번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ETF가, 현재 메타버스 ETF 금융상품이 네 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한 금융상품 세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메타버스 ETF 쪽에 돈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ETF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보면 네 번, 세 번, 두번 포함된 기업들도 좋은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만, 결국 한 번씩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도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이름 메타버스 ETF,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4월 달이라든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도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테마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이 그림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일단은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좀 보면, 일단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이에요. 오늘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소설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써 풀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웹소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펼침으로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웹툰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웹소설 관련주들, 뭐 DNC 미디어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출연할 수 있는 배우들을 데리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엔터 관련주들이에요. 그 SM이나 또는 이제 YG엔터라든지 또는 뭐 JYP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엔터, 그 매니지먼트사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제작을 해내는 곳이 이제 우리가 제작업체, 컨텐츠 제작업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너머의 세상을 구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초월한 공간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그런 초월한 공간을 뜻하는 부분을 형성해낼 때는 당연히 이제 게임이라는 부분, 현실적인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특수효과가 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사태를 빌어가지고, 이번에 지리산이 금요일, 토요일 이제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시청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10%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최근에 10%대까지 올라오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시청률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김은희 작가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상당히 좋았고, 드라마에 대한 스토리만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기도 괜찮았다, 무난했다라고 봤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시각적인 효과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화됐는데, 웹툰 그림을 우리가 특수효과를 삽입해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보였던 회사들도 위즈익 스튜디오나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같은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각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낼 때또 필요한 IT 부품들,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ETF에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컨텐츠 제작 업체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IT 부품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상현실 구현해내는 게임 회사들. 그리고 지금 특수효과 업체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테마라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테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수급 쏠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더 오버해서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더 가는 놈이 더 간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여요. 우리가 연말로 다가올수록 뭔가에 대한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ETF에 대한 바람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종목을 사실 매매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기업들이 또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다날, 우리가 휴대폰 결제에 관련된 기업인데, 모바일 결제. 자, 페이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시스템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은 태양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적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아비코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칩 자항기라든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칩 자항기 대한 부분 국산화하는 기업이 이제 아비코전자인데, 기업에 대한 재평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슈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잠재적인 악재가 조금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올리지 못한다면 시장이 요번 올해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그대로입니다. 지수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요번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가 현재 할인 가격으로 44만원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혜택이 지금 3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2주 체험도 꼭 받아보시고, 책도 꼭 받으셔서 좋은 교육 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 우리가 금요일 날 교육이 시작되니까요. 뭐 자기 본인 편하실 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혜택, 2주 체험은 월요일부터 진행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더 상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